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르고 쉽게 응용 그림으로 수채화 기본 기법을 알려드리는 야매 수채화 클래스 초급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매 수채화 클래스 마지막 이론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오늘이. 아쉬운데, 오늘 이론 내용은 사실 재료 설명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수채화 보조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수채화 보조제 중에서 꼭 필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마스킹액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수채화 보조제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킹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한번 꼭 마스킹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나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어요. 마스킹에 관련된 제품들을. 근데 이렇게 야매 수채화 클래스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마스킹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마스킹액의 종류, 마지막으로 마스킹액의 사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고정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두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종이 원래 색이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야매 수채화 클래스 응용 그림에서도 마스킹 테이프를 그려두고 그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마스킹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스킹은 물감이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와 마스킹 액이. 그래서 물감이 닿지 않으면 종이 본래의 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감이 스며들지 않도록 어떤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 어느 부분에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넓은 부분에서 조금 작은 부분을 남겨놓을 때 굉장히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조제입니다. 화면을 조금 바꿔보았어요. 마스킹의 형태를 설명드릴게요. 종이는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파브리아노 워터컬러 엽서팩입니다. 수채화 제품 만드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브랜드도 다양하고 나오는 브랜드도 다양하고 제품도 다양한데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게요네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네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펜 타입입니다. 요 제품이고요. 펜 타입의 형태는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펜촉이 달려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스킹액이 묻어서 종이에 바를 수 있는 형태고요. 장점은 야외에서 스케치하실 때 보관하기 편해요. 그냥 들고 나가기 간단해서 좋고 그리고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흔들어서 마스킹액은 다 흔들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 펜촉에 마스킹액이 묻어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펜촉에 마스킹액이 골고루 묻습니다.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곡선 형태도 잘 되고요. 펜 타입이라서 바르기 편해요. 얇은 선도 그릴 수 있고요. 두꺼운 선도 그릴 수 있는데 처음에 조금 사용감이 낯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감을 익히신 다음에 사용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그림에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말려 보겠습니다. 말리는 동안에 제가 다른 타입도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타입은 포인트 팁 타입입니다. 조금 형태가 비슷한데요. 야외 스케칭을 할때 얘도 들고 다니기 편해요. 무겁지 않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별다른 도구가 없이 바로 종이에 올릴 수 있어서 편리한 타입입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펜 타입은 펜이 달려 있었는데 얘는 포인트 팁이 있어요. 그래서 펜을 타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스킹액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좁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좁은 부위에도 마스킹액을 바를 수 있고 넓은 부위에도 칠할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점은 처음에 조금 사용감을 익히셔야 돼요. 콱 누르면 두껍게 나오고 또 얇은 부위에 사용할 때는 팁이 생각보다 굵어요. 그래서 너무 얇은 부위에는 잘안 칠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 끝부분이 볼록하게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감이 익숙해지시면 사용하기 편해요. 이렇게 힘을 좀 빼서 사용을 하시거나 하시면 그런 단점을 줄일 수 있고 두꺼운 부분도 바르기 편해요. 이런 식으로 펜 타입보다 두꺼운 부분 바를 때는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 남아있는, 팁에 남아있는 거는 굳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똑 뜯어도 되는데 미리 닦아서 보관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포인트 팁을 닦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보관해주시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니들 팁 타입입니다. 이거는 시넬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마찬가지로 흔들어서 사용해주셔야 돼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팁이 바늘처럼 생겨서 뾰족해가지고 좁은 부위에 바르기 굉장히 편해요. 넓은 부위 바를 때는 아직 넓은 부위를 안 발라봤는데 편할 것 같아요. 누르는 양을 조절해주면 넓은 부위도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킹액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마스킹액이 굳으면 여기 입구가 막히면 어떡해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뚜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바늘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꼭 막아주기 때문에 굳을 일이 없고 굳더라도 이 부분, 요걸로 이렇게 뽁 뚫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괜찮아요. 제가 오래 사용해본 게 아니라서 굳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마스킹액이 오픈하고 나서 뭐 1시간 만에도 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제 열고서 오늘 사용하는 건데 팁 부분에 이물질이 없더라고요. 아, 그럼 계속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한단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하는 걸. 단점은 양 조절. 눌러서 조절하는 건데 누르는 감이 이게 더 단단하거든요? 이 친구는 단단한데 이건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이렇게 울컥울컥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양 조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사용하실 때양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또 단점이 흰색이라서 잘안 보이죠, 그죠? 마스킹액은 조금 색깔 있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디에 발랐는지 잘안 보여서 뭐 이렇게 선도 잘 되고요. 뚜껑 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질러주면 넓은 부위도 빠르게 칠할 수 있겠네요. 선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단점이 여기 포인트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요. 날카로운데요. 그래서 종이에 칠할 때 조금 손상이 올수 있어요. 세게 누르면 익숙해진 다음에 그림에 올려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사용감이 괜찮아요. 니들 팁. 지금 가장 얇게 선이 나오죠? 펜 타입, 포인트 팁 타입, 니들 팁이 가장 얇게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팟 타입입니다. 팟 타입을 한번 흔들어서 열어볼게요. 팟 타입은 그냥 병 타입이에요. 장점은 붓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부위 또는 넓은 부위 아니면 내가 칠하고 싶은 부분을 붓으로 물감 칠하듯이 할수 있기 때문에 마스킹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냄새가 마스킹액은 절대 코에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냄새가 다 나는데 이 친구들은 이 포인트 부분이 좁으니까 냄새가 확 확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열자마자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마스킹액이 원래 그 약간 냄새가 나는데 고무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예민하신 분들은 이 팟타입은 저는 비추예요. 나는 냄새를 예민한 편은 아니야 하신다면 괜찮아요. 이 제품들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맡으시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냄새가 엄청 독해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독해서 유해 물질이라는 느낌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가까이 코에서 맡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 또 있어요. 사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붓을 사용해서 사용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 팟타입 제품은 뚜껑을 연 다음에 덜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꽉차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좀 묽게 사용하는 게 좋아가지고 물을 조금 타놓은 상태예요. 조금 사용하다 보면 굳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농도 조절이 돼서 그것도 장점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냄새는 맡지 마세요. 그리고 일회용기나 아니면 버릴 뚜껑 그런 거에 덜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플라스틱 팔레트인데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덜어가지고 너무 많이 덜었네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소량만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덜었어요. 아깝다. 다시 덜까요? 네, 이렇게 소량만 덜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워가지고.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붓을 바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붓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비싼 붓은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다이소 붓을 애용합니다. 마스킹액 칠할 때. 그런데 이게 자꾸 벌어져서 마스킹액이 제대로 안 칠해져요. 그래서 마스킹액용 붓을 하나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상하게 칠해지더라고요. 좁은 부위 칠할 때. 그리고 붓의 손상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브러쉬 전용 비누인데요. 요거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스킹액을 칠할 때는 이 물통을 사용해요. 마스킹액용 물통이에요. 여기에 마스킹액이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씻고 나면 마스킹액이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깨끗한 붓을 넣어서 하면 그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물통도 따로 준비를 해놓고 사용합니다.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뭔가 준비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점이에요. 붓의 손상을 줄이는 방법은 제가 지금 이걸 케이스를 마땅한 걸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붓을 씻은 다음에 비누를 살짝 묻혀주세요. 너무 많지 않게 묻혀준 다음에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마스킹액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누가 붓을 한번 코팅해줘서 마스킹액이 잘 떨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마스킹을 묻혀서 칠할 부분에 우리 그림 그릴 때랑 똑같이 칠해주세요. 동그라미를 해주셔도 되고 곡선도 해주셔도 되고 일자선을 해주셔도 되고 넓은 부위에도 칠할 수 있고. 이 넓은 부위에 칠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붓은 이런 수건이나 물티슈에다가 아까 쓰던 물티슈가 있는데 여기 물티슈에다가 붓을 먼저 한번 닦으신 다음에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 물에 헹구시면 붓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깨끗하게 닦여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닦입니다. 분모에 마스킹이 묻지 않고 깨끗하게 닦여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붓을 담그면 마스킹액이 분모 사이사이에 다 끼어가지고 그 붓은 이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버릴 붓이 있거나 하시면 그렇게 그냥 바로 하시면 조금 귀찮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내가 고급 붓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끼는 붓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비누를 먼저 바르신 다음에 마스킹액을 묻혀서 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이 있어요. 붓을 사용해도 되는데 조금 제가 또 야매는 아닌데 꼼수? 빠르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재료를 탐색하다 보니까 알게 된 제품입니다. 이거는 조소용 붓인데요. 사실 저는 조소용 붓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네일아트샵에 가서 보니까는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샀어요. 왜냐면 이거 동그라미로 이렇게 잘 찍히죠, 그죠? 저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붓의 소재가 실리콘이라서 이 마스킹액이 묻혀도 잘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액을 그냥 묻힌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얇게 잘 칠해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사용하기도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자꾸자꾸 묻혀줘야 된다는 점? 익숙해지면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단점은 이제 조금 두껍게 칠해져서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근데 보관할 때는 이렇게 닦아서 깨끗하게 보관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샀습니다. 요거도 사용하고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아이디어예요. 요 펜을 사용하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벌써 굳어버렸네? 이렇게 마스킹액이 잘 굳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닦아내고 다시 묻혀줄게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펜이래요. 그런데 요거를 이용해서 마스킹액을 하면 좁은 부위에도 바를 수 있고 글씨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조금 사용하실 때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또르륵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용법만 익히면 좋습니다. 글씨를 쓰실 수도 있고 캘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캘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여러분. 글씨가 악필이라서 이해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캘리그래피 느낌이 나면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또이 팟타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굳고 나서 떼주셔도 되고요. 물티슈로 그냥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추천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스킹액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요 마스킹액이 마르기 전에 물감을 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마스킹액이 마르고 난 다음에 물감을 올려서 색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스킹액이 마르기를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마스킹액 리뷰할 때 같이 해보려고 산 마스킹 잉크 클리너입니다. 홀메인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저는 뭔가 좀 특별한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솔벤트 액이었어요. 여기 적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샀습니다. 솔벤트는 그 화학 물질인데 붓 닦을 때 쓰는 거긴 한데 유해 물질이에요. 냄새도 안 좋고 그리고 화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구매를 괜히 했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냥 아까 그 붓비누 사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더 편리해요. 이거는 또 붓을 여기다 담가놔야 되는데 너무 오래 담가놓으면 붓이 또 상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 물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괜히 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붓비누는 사용할 일이 많아요. 붓이 조금 분모 부분이 오래 쓰다 보면 물감이 껴서 지저분할 때 이걸로 빨아주면 엄청 깨끗하게 잘 닦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천연모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인조모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제가 케이스를 지금 마땅한 걸 마련을 못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케이스를 조만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솔벤트보다는 요거를 구매하셔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마스킹액이 마르기를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액이 다 말라가지고 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꼭 마스킹액이 이렇게 다 마른 다음에 올려주셔야 되고 덜 말랐을 때는 기다렸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투명한 물을 준비해주고 오늘은 물감이 미젤로예요. 지금 제가 SWC가 어디 갔는지 어차피 그냥 바르는 거라서 미젤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색을 해야지 잘 보일까요? 조금 진한 색으로 해야지 나중에 뗐을 때잘 보이기 때문에 보라색을 이용해서 진행해줄게요. 그리고 붓은 평붓을 가지고 왔어요. 조금 넓은 부위에 빠르게 칠하기 위해서 평붓으로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평소 색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 마른 다음에 올려주셔야 마스킹액이 굳어가지고 물감이랑 섞이지 않고 이렇게 밑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바를 때 소리가 나는 제품도 있고 대부분 조금 뻣뻣해요. 왜냐면 이게 고무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고무 같은? 그래서 약간 붓이 지나갈 때마다 매끄럽게 지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까 점점 찍었던 거 올라오네요. 이렇게 굳고 나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얀색보다는 저는 색깔 있는 게 조금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어디에 발랐는지 보이니까 하얀색은 잘안 보여가지고 진하게 칠해준 다음에 마스킹액 제거는 마스킹 테이프랑 똑같아요. 꼭 물감이 마르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킹 작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마스킹액이 굳어야 되지? 또 물감 칠하고 나면 물감이 굳어야 되지? 그래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저 펜으로 그렸던 이게 흰색이라서 잘안 보였는데 그래도 잘 칠해졌네요. 여기까지 칠하고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르기를. 지금 물감을 말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마스킹액 위에 이렇게 물감이 맺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 안 말라요. 종이에 묻어 있는 게 아니라 마스킹 테이프에 올라 있는 거라서 잘안 말라서 이런 거는 이제 붓으로 제거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우리 사용하는 수건이나 물티슈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닦아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제거할 때 이게 손에 묻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에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제거를 해놓는 거고요. 이런 좁은 부분에 있는 물방울들은 빨리 말라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부분, 요런데 있는 친구들은 잘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닦아놓고 말리겠습니다. 물감이 다 말라야지 마스킹액을 제거할 수 있어서 꼭 마른 다음에 진행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마스킹액 바르고 마르기 기다렸다가 물감 올리고 물감 마르기 기다렸다가 이제 마스킹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킹액 제거할 때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써서 지저분해졌는데 마스킹액 지우개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에 800원이었나? 저는 800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써요. 이거 하나 사면은 이게 동그래질 때까지 쓰신 분도 봤는데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마스킹액 제거할 때 이렇게 붓디를 사용하거든요. 붓디를 문지르면, 물론 종이를 문지르면 안 돼요. 종이를 문지르면 안 되고 살살 긁어서 이 마스킹액을 문질러가지고 긁어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뭐든지 잘 제거가 됩니다. 우리 펜 타입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데 펜 타입은 단점이 손으로도 잘안 되고 이걸로도 잘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지? 좀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 제거가 되긴 되는데 완전 단단하게 붙어 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제거가 되지 않고 주위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손으로 해도 잘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이걸로 문질러주면 잘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반 지우개로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거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시면 사용하기 참 편한데 펜 타입은 유난히 손으로 제거가 안 돼서 만약에 펜 타입을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연필선 지우듯이 그냥 이렇게 위로 문질러주면 여기 이렇게 접착이 되면서 지워져요. 근데 이제 너무 세게 문지르면 물감이 닦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힘을 빼고 문질러서 제거해주세요. 이 마스킹액이 되게 끈적거려요. 그래서 좀 제거할 때 귀찮은데 잘 되는 제품도 있어요. 제거가 한 번에 쫙 뜯어지면서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이펜 타입은 제거가 잘안 되더라고요. 펜 타입은 제 거가 오래돼서 그런지 아까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죠. 2년? 제거할 때 이렇게 종이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애 먹는 제품은 조금 귀찮더라고요. 지금 여기 살짝 손상이 왔어요. 제가 막 세게 문질러가지고 마지막에 손상이 안 오게 살살 문질러서 제거해주세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포인트 팁 타입은 이걸로 제거가 잘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지우개가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닌 게 슈밍캔은 진짜 지우개로 계속 해도 잘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는 손으로 뜯습니다. 손이 최고예요. 슈밍캔은. 붓으로 해도 잘안 되고 지우개로 지워도 잘안 되고 슈밍캐가 이 마스킹액이 색깔이 있어서 좋은데 뭔가 유리막 같다고 해야 되나? 민자인 뉴트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제거되는지.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 그냥 한 번에 뜯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한 번에 뜯어지지 않고 부서진다고 해야 되나? 아, 네. 부서져요. 딱그 표현이다. 부서져요. 그래서 제거하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최대한 종이에 손상이 되지 않게 살살. 아까 제가 왜 이거 닦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종이에 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안 닦인 부분들이 제거할 때 마스킹액에서 굳어있지 않아가지고 종이에 묻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맺혀 있을 때는 물감을 제거하고 마스킹액을 제거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제거하실 수 있으세요. 슈밍캔은 손이 최고입니다. 손이 최고야. 지우개도 안 되고 붓대로 해도 잘안 되고 문질러도 안 되고 끄떡끄떡 끊겨가지고. 근데 모든 포인트 팁 타입이 이렇지 않아요. 슈밍캔 제품이라서 이런 것 같아요. 다니엘 스미스에서 나오는 마스킹 액도 있다고 하는데 고가여서 구매는 안 해봤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양한 제품을 사봤지만 좀팟 타입이 왜 비누 묻혀가지고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거롭긴 한데 그게 가장 써보니까 저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야외에서 만약에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분이라면 팟 타입은 절대 그죠? 힘드시겠죠?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포인트 팁이나 펜 타입 아니면 니들 팁 이런 걸 구매하셔야 될것 같고 저는 야외 스케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팟 타입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림 그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니들 팁으로 사용한 시넬리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이걸로 잘 돼요. 어제 해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제가 미리 테스트를 또 해봤죠. 이거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넬리에도 이렇게 쭉 따라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마스킹액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종이마다 어떤 종이는 마스킹액이 들러붙어서 진짜 안 떨어지는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마스킹액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시면 종이 여백이나 아니면은 그 뒷면이나 이런 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마스킹액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까지 다 해놓고 마스킹액을 올렸는데 마스킹액 때문에 종이가 찢어졌어. 그러면 엄청 속상하거든요.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꼭그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이 어떤지, 종이에서 잘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제품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엄청 큰 풍경화를 그렸었는데, 스케치를 진짜 몇날 며칠 걸려서 열심히 해놨는데, 마스킹액 올려서 뜯는데 종이가 뜯어졌어요. 근데 그 스케치를 다시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윈저인조트는 이게 제거가 좀잘 돼요. 제가 물을 좀 타놔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길게 이렇게 됩니다. 팟타입 사용할 때는 붓을 사용해야 되는 게 조금 귀찮긴 한데 이렇게 넓은 부위에 그릴 수도 있으니까 풍경화 그리거나 아니면 그럴 때 되게 좋더라. 꽃 그림 그릴 때도 배경 칠할 때꽃 주위에 이렇게 마스킹액을 발라놓고 배경을 칠하면 배경만 칠해지고 꽃은 깨끗하게 남으니까 채색할 때 아주 편하게 채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주시면 손으로 뜯어주셔도 돼요. 마스킹액 지우개가 한 1,000원 정도 금액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거 마스킹액 어차피 구매하실 거다 하시면 같이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실리콘으로 했던 거죠. 저게 원래 조소용 펜인데요. 저는 네일아트에서 사용하는 걸 구매했어요. 저 뒤에 동그라미 달려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딘가 분명 쓸 일이 있을 거다 막 이러면서 네일아트에서 사용하는 걸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점 찍으면 요렇게 나와요. 눈처럼 밤하늘에 눈 내리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요 유리펜을 구매해서 캘리그래피를 못해서 글씨가 엉망이지만 이제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수채화 하실 때 캘리그래피 하시고 왜 수채화 올리실 때 흰색으로 글씨를 쓰셔도 되지만 요렇게 남겨놓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꽃잎에 아주 얇은 잎 같은 거 칠할 때 붓으로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꽤 나오더라고요. 이 펜이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만 원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나는 구매하기 싫다 하시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요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바로 버려버리면 되니까 간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거까지 다 해보았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펜 타입을 보시면 제일 두껍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펜촉이 두껍다 보니까 두껍게 나왔고 조절이 나중에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긴 한데 조금 그래도 한정적이다.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휴대하기 편하고 별도의 도구가 없이 요거 하나만으로도 마스킹액을 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포인트 팁 타입은 장점은 같아요. 휴대하기 편하고 별도의 도구가 필요가 없다. 단점은 이게 눌러서 조절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양 조절하는 게 처음에 애먹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 뭉치는 느낌? 요런 게 나옵니다. 처음과 끝부분에. 그래서 그건 이제 감안하셔서 그림 그리실 때 처음 사용할 때는 다른 데 묻혔다가 그림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니들 팁 타입. 타입은 울컥울컥 나오는 게 있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 가끔 이렇게 울컥하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이렇게 얇은 선도 가능하고 두꺼운 선도 가능하고 그리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사용할 때도 별다른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합니다. 하지만 요팁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울컥울컥. 네, 이렇게 나옵니다. 누르지 않아도. 이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팁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쇠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이에 스쳤을 때 사용감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리고 종이가 약간 세게 누르면 손상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킹액을 제거하고 나서 여기 물감을 또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상이 최소화되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용감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팟타입은 보시면 이렇게 얇은 선도 가능하고,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글씨는 다쓸수 있겠네요. 요런 것도 글씨를 쓸수 있고, 요건 이제 재료를 다양하게 할수 있죠. 붓에 묻혀서 할 수도 있고, 실리콘 붓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점을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런 찍는 재료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붓을 사용할 때는 비누에 묻혀서 사용해야 되고, 붓 씻는 통도 따로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야외 스케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사용하시기는 번거롭고, 귀찮으실 것 같아요. 야외에서 사용하실 땐요세 제품, 요거 세 가지 타입이 좋을 것 같고,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신다 하시면 네 가지 다 괜찮겠죠. 여기서 골라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는 게 귀찮거나 싫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넓은 부위에 칠할 일이 많아 하시면 요거를 사용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마스킹액으로 응용 그림은 다음 주에 그릴 거지만, 그래도 이제 마스킹액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렸던 그림을, 좋은 예시가 많지만 제가 그렸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꽃그림 그릴 때, 풍경화 그릴 때뭐다 사용해요.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꽃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요 가운데 부분에 꽃숱을 굉장히 귀찮거든요. 요거 피해서 칠하기, 그리고 물감은 빨리 마르는데 요 부분만 빼놓고 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마스킹액을 발라놓고 한 번에 확 칠한 다음에 마스킹액 벗겨내고 위에 색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풍경화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나무 기둥 그릴 때한 번에 그려야 되는데,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스킹액 올려놓고 비워놓은 다음에 기둥 그리고 마스킹액 없앤 다음에 나뭇잎을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그릴 때는 거의 마스킹액으로 그린 그림이다 보실 수 있으실 정도로, 여기 밑에도 다 마스킹액으로 남겨놓고 밝은 부분은 나중에 색을 올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풍경화 그릴 때는 굉장히 마스킹액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진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하늘 그릴 때. 어떤 하늘이냐면요. 요런 거. 이제 건물이 있는데 하늘을 그려야 되는데,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하늘만 색칠하세요? 그러셨거든요. 요거 마스킹액을 이렇게 발라놓고 하늘만 그린 다음에 마르고 나면 마스킹액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건물은 채색하지 않은 종이 그대로의 흰색이거든요. 물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스킹액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런 연필선도 보이고, 그렇게 마스킹액을 이용해서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 오늘 마스킹액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재밌으셔야 되는데, 맨날 저 혼자 재밌어가지고 신나서 한답니다. 후치와 보조제 마스킹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마스킹액을 이용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재료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주셔도 되고, 나는 근데 굳이 마스킹액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부분만 남기고 그림을 그리셔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물론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진짜 이 재료를 사서 오래 그릴 건지, 저렴한 거 1,000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 돈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매하실 거다 하시면 요 지우개도 하나 같이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요 느낌이 약간 이상한데 있으면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손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잘안 벗겨질 때는 요걸로 하면 편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야매 수채화 클래스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